와우, 잘 잤다. 자, 여기는 속초항. 현재 시간 새벽 5시 바다 낚시 가야 되는데 정말 침대 시트 편하네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현재 시간 오후 5시,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심폐인님. 자, 오후 햇살에 이렇게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담아봅니다. 왜냐? 내일 아침 일찍 출고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찍어야 돼요, 심폐인님. 자, 이번 영상의 주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낚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바다 낚시 가시는 분들이 우리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딱 한마디. 정말 이 차 때문에 미치도록 편타. 무슨 얘기냐? 서울에서 탁 낚시터까지 가려면은 새벽 배 5시 되면 출발한대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정말 잠도 안 오고 피곤한데, 이 차를 가지신 분들은 미리 간대요. 저녁 때 여유 있게 탁 가서 뭐 속초항 어디 항구에 딱 대놓고 그냥 아침 알람 맞춰놓고 5시까지 푹 잡니다. 어디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그래서도 황제차박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의 아트온 글루벤 하이리무진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의 안쪽에 이슬라가 도포되었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솔라가 썬팅, 비반사, 사이드 스텝, 전후 바디킷이 외장 쪽에 보이고 있는데, 실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진짜 신PD님 해라. 뭐 이번에는 어? 한번 해봐봐.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새들 브라운, 기아 순정 하이르맨 코튼 베이지밖에 안 나오죠. 새들 브라운 컬러 당연하고, 디럭스님은 스트레스예요. 왜냐? 장거리 갈 때 정말이지 30mm 이상의 쿠션, 허리를 잡아준 버킷 목 쿠션이 있고 없고 차이는 아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 겁니다. 그리고 보조 모니터 쪽에 이렇게 하얀 표지판이 있네. 즉 커서 리모컨 할 때는 버튼을 눌러야만 커서 리모컨 작동하고 두 개가 동시 터치하고 안 먹는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의 상부에는 라인매트 체크 브라운이 되어 있는 일렬 모습 보고 있습니다를 얼마나 많이 했어. 이제 신PD님이 하시라니까. 그리고 2열도 역시 열어봅니다. 2열도 거의 동일해요. 아침에 찍은 것처럼 바닥, 실제 유튜에 사용하는 바닥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 로우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 뭐냐 이거? 도어 스카프가 있네. 예, 도어 스카프도 손님이 원해서 장착을 했고, 제가 또 안 들어갈래요. 뭐 자주 들어가니까 뭐 똑같은 거 보여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피님 상부 쪽 비춰주셔야 돼요, 대신에. 와, 예쁘다. 오후에 보니까 더 예쁜데 뭐가 보여요?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이 요즘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지금 현재 글루벤 계약하시면 200만원 상당의 스타라이트를 서비스 한다는 사실, 그리고 센터면 사이즈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과 조화를 이루고, 모니터도 붙여주시죠. 29인치 모니터 정말 화질 깨끗하고 개념 하수판만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더불어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시간 동안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 있는 모니터,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 여름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등등은 너무 많이 설명했어요. 뭐 커튼도 설명할까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많이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이지 낚시 하시는 분들 피곤합니다. 왜냐? 새벽배 타려고 막 부랴부랴 가고 하는데 저녁 잠도 못 주무시고, 헐 바에는 차라리 뭐 저녁 때 일찍 출발해서 한숨 팍 자고 낚싯배를 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낚싯배를 타기 전에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열 시트. 물론 회전 기능이 있는 2열 시트인데, 회전 기능 워낙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그리고 등받이를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줄 건데, 그건 영상에서 커트를 해야 되겠지, 질리니까. 자, 조수석 뒤쪽도 완전히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고요. 한번 3열 쪽 비춰주시죠.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최신형 릴렉션 시트인데, 바닥 쪽도 한번 비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승차 모드도 보여드렸고, 제가 보여드릴 것은 후속으로 가서 침대 모드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침대 시트를 펼치고도 테일게이트가 닫히느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침대 시트 앞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쭉 밀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최신형 버전이죠. 한 개의 버튼, 등판과 방석이 언제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아, 내려오는 동안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보시는 것처럼 등판과 방석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완벽한, 정말 정말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열선 그리고 세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버튼은 뭐죠? 릴렉션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언더 서포트 버튼이 되는데, 이제는 언더 서포트 버튼을 팔걸이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측면 쪽에서 아래쪽을 눌러주면은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메모리 기능을 안 했어요. 뺐어요. 왜냐?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1000대 이상 전동 침대치도 나갔지만 제조상의 하자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 자, 언더 서포트가 올라왔고요. 더불어 팔걸이 접고, 그리고 헤드레스를 뒤로 빼면 연장이 되는데, 신피디 여기 베개 어디 갔어? 팔걸이 잡아먹었나 봐요. 팔걸이 베개에도 안 올려놓고 나보고 지금 영상 찍으라고 하면 옳지 않지.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팔걸이 베개가 있는데, 팔걸이 베개를 넣으면 최장 185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트가 사실은 조금 더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일게이트가 바로 닫힙니다. 이 정도로 공간이 되니까 테일게이트 닫히죠. 즉, 낚시 하시는 분들이, 저는 몰랐어요. 정말 황제 차발 잘 쓰고 있다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정말 바다 낚시 갈 때는 장거리가, 물론 뭐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은 또 가깝겠지만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서 이렇게 가시려면 최소한 1시간, 2시간 이상 가서 새벽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다시 저녁 때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졸음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리고 주말 또는 공휴일에 취미삼아 바다 낚시를 갈 경우에는 미리 도착해서 남는 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낚시였었어요. 하지만 꼭 뭐 낚시하시는 분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요즘에는 뭐 차박 여러 종류의 뭐 캠핑카도 나오지만 사실은 승차와 차박 동시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머즈 황제 차박 6인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자세한 이렇게 뭐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 영상 GV 빵빵빵 보시면은 뭐 황제 차박 4인승, 6인승 많이 있고 요즘에 유행하는 뭐 아르메스 9000명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20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본 차량도 비춰주시죠. 본 차량도 멋있어요. 9인승으로 실내가 정말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들인 거 아닌데, 이 차도 GV485번, 그리고 본 차량은 GV484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자, 신피디, 퇴근 준비합시다. 나는 편집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바이바이. You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